안녕하세요, 권기담입니다. 며칠 전에 구독자 3,000명을 돌파했습니다. 성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박수는 굉장히 자발적인. 지난 5월 28일에 첫 영상을 올렸으니까 3개월이 좀 넘었는데요, 재미있는 소재도 아니고 제가 말을 재미있게 하는 스타일도 아니라서, 그리고 무엇보다 전업 유튜버가 아니기 때문에 영상을 자주 못 올리는데도 3개월 동안 3,000명이 넘는 분들이 구독해 주신 것에 대해 나름 만족하고 있습니다. 30만 명 가능할까요? 건강기능식품을 판매의 관점이 아닌 제조의 관점에서 알려드리고 있는데, 사실 저는 현장에서 기계를 다루면서 제품을 직접 제조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대신 웬만한 제조업자 이상으로 제조를 잘 아는, 웬만한 제조업자보다 원료에 대해서 훨씬 잘 아는 유통 전문 판매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나름 오래된 건강기능식품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고요, 불필요하게 제조와 원료 분야를 너무 많이 알아서 아무 제품이라 만들 수 없는 것이 저의 장점이자 단점이고요, 원료도 제가 직접 구하고 제품 레시피도 제가 짜기 때문에 제조 현장에서는 저를 그리 좋아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보다 자세하게 제 소개를 올려드릴게요. 제가 방송을 시작한 이유는요, 요즘 의사나 약사분들, 그리고 건강기능식품을 잘 아시는 일반인분들이 특정 성분이나 제품을 홍보하거나 비교하거나 비판하는 영상들을 많이 올리시는데요, 정작 현장에서 사용된 원료에는 어떤 것이 있고 제품을 만들고 판매할 때 어떤 이슈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다루는 채널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건강기능식품을 다루는 채널이 이미 너무 많지만 나름 신선한 내용을 소비자분들께 전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방송을 시작하였습니다. 몇 분들께서 제가 만들어 파는 제품에 대해서 알려달라고 혹은 제품을 추천해 달라고 말씀을 주시는데요, 현재 목표는 소비자를 위한 순수한 정보 전달이라서 제 브랜드를 알리거나 특정 제품을 추천한다면 애초에 의도가 퇴색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알려드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있겠죠? 그리고 댓글로 이거에 대해 다뤄주세요, 저거에 대해 다뤄주세요 많이들 남겨주시는데요, 제가 전업으로 촬영을 하는 것이 아니다 보니 영상으로 빠르게 다루지는 못해요. 대신에 최선을 다해서 댓글로 답변해드리고 있습니다. 올려주신 내용들은 잊지 않고 체크해두었다가 하나하나 다룰 수 있도록 계획을 짜고 있으니까요, 앞으로도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추석이죠? 가족 친지분들 만나시면 정치 얘기하지 마시고 건기남 이야기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연휴 동안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요, 행복한 추석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